경찰국장이 되니까, 네. 이제, 뭐, 가전 업체과 의혹을 제기하면서 프레임을 씌고, 그래서 TV 조선에서, 보도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불확실 정황을 의심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건재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에게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는 분들이,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저에게만 이렇게 매섭게, 가혹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바뀔 때가 되면 바뀌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서 생각을 고쳐잡고 나갔죠. 야, 잡아올려. 잠깐만, 잠깐만요. 브락시, 러시아어로 특수한 목적으로 조직에 들어가 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사람. 일정, 스파이, 끈앞을, 간첩 등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독재 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던 학생, 노동자 세력에 잠입시킨 스파이를 말할 때 쓰인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죽는다. 향년 61세. 자신의 신복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권총에 피격당한 것이다. 곧 계엄이 선포되고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된다. 이렇게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손에 쥐게 된다. 그리고 육사에서 조직한 하나회를 통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다. 이듬해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은 내란을 일으킨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다. 그중 광주를 전두환은 폭력을 통해 자극한다. 이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시위는 커진다. 그리고 국가폭력으로 키워진 시위를 국가폭력으로 진압한다. 간첩 선동이라는 딱지를 붙여 학살로 진압한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다. 그리고 3개월 뒤 그는 대통령이 된다.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이 식장에 입장하자 홍현택 씨가 지휘하는 국립조향악단의 대통령 찬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이날 식전에 참석한 삼부요인과 국무위원 민주화운동을 이용해 정권 창출 명분을 만들어서인지 그는 임기 내내 민주화운동 탄압에 전력을 기울인다. 대학인들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거나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나올 때 이것은 안보적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고자 합니다. 그의 취임사를 보면 대학인들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거나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나올 때 이것은 안보적 차원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라는 살벌한 구절이 있다. 대학생이 주축이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두환의 콤플렉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각하는 끊임없이 민주화운동을 찾아내고 파괴했다. 없으면 만들어 또 파괴했다. 그리고 이런 민주화운동 파괴 공작 중에 뿌락치가 중심에 있었다. 2022년 8월 대한민국에 김순옥 경찰국장의 과거 이력이 논란이다.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활동 사실을 경찰에 자백한 후 경찰로 특채되었다는 내용이다. 1989년 2월 인노회는 이적단체로 지정된 후 회원 15명이 구속되었다. 당시 부천 지구위원장이자 조직서열 2위였던 김순호는 4월 경 갑작스럽게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대공 특채로 경찰관이 되어 나타났다. 그의 첫 부임지는 인노회 사건을 수사한 치안본부 대공수사상과였다.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은 인노의 회원들은 김순호만이 알고 있을 만한 정보를 경찰이 전부 꿰고 있어 내부 밀고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김순호는 군 강제징집 후변전에 오랫동안 프락치로 암약하며
노동운동 지도부를 장악하고 조직을 통으로 팔아넘겨 경찰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인노회 사건도 공안경찰의 대표적인 조작사건이기 때문이다. 인노회는 2020년 4월 대법원 재심 확정 판결에서 이적단체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정부가 신설한 행안부 경찰국장의 초대 수장인 김순호 국장이 과거 공안당국의 밀정, 이른바 프락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당시 보안사령부가 강제 징집당한 성균관대 학생 김순호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라면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전 PD의 10 미니처 끝.